着你，当初温馨再涌现，心里边童年稚气梦未污染。제가항상사투리를안쓰잖아요조금구수하게가볼까그런생각중입니다네잠깐광고하고가겠습니다우리올해2023년교육얼마남지않았습니다2회차남았고요10월20일11월11일이렇게두날짜남아있는데교육비가30만원이지만은30만원치나무를가져갈수가있고교육도받으면서나중에기부도할수있는이런1석3조의교육이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맞습니다신품종도새로공개를하고요초보자분들그리고어느정도식물을알고계시는분들도저희가앞으로조경트렌드를알려드릴겁니다그래서무슨나무가앞으로좋은지에대한모든궁금한이야기들을다풀어내게할거예요그주제가이름이뭐죠나무아빠의궁금한나무재테크시간이고요신청하실분들은내가처음식물을이제막접하는사람들난아무것도모르는사람들아니난전문가야아니뭐다오셔도됩니다정말그런분들을만능으로할수있는교육이기때문에누구든지신청가능합니다지금당장신청하세요감사합니다여기클릭해주세요궁금하신분들아따춥다아캠핑장에오니까기분도좋고아딱좋네여러분안녕하십니까제비가든센터의해피트리이기영팀장입니다제가지금뭐옥천에있지만은사실여기가제비가든센터본사입니다본사인데도불구하고이렇게제가간단히구경을마쳐봤는데아우느낌너무좋습니다여기에만약캠핑용의자만있었으면은전여기서한5시간은그자리에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캠핑장의컨셉으로약간잡아봤습니다캠핑장에이제메인되는이제나무들은딱두가지를컨셉으로잡았는데요자작나무와그리고옆에있는모닥불이말채나무를선정했습니다아무래도이제겨울윈터가다가오다보니까아무래도가을리뷰도가을리뷰지만은겨울조경을준비를안할수가없습니다겨울조경이라는것은가을에준비가돼야뭔가를볼수있겠죠그래서제가이렇게말채나무들과자작나무로이렇게삥둘러봤습니다그래서오늘은자작나무와말채나무에대해서심층리뷰를가지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저번영상에서트위스터셀렉트장비영상을이렇게심층리뷰를했었는데요정말로여러분들이많이좋아해주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렇게컨셉을잡아봤습니다막갑자기차량이오셔가지고저도만반의준비를못했지만은여기불쏘시개하고모닥불그리고뒤에자작나무숲을이렇게꾸며봤고여기안에는내복입니다내복그래서지금앞에너무더워가지고제가내복밖에못입었어요일단은저희가자작나무를먼저소개시켜드리고그리고제옆에양옆으로있는이말채나무를한번소개해보면서윈터가든을전반적으로설명을해드릴게요우리나라에서자작나무는굉장히유명합니다여러분들께서자작나무하면은떠오르는그모습바로이런모습일텐데요약간북유럽에온듯한그런느낌뭔가갑자기할아버지가나타나서휘바휘바또뭐자작나무의잔리토를꺼낼것같은그런느낌을주는게우리자작나무입니다자작나무의큰특징이뭐냐당연하얀숲입니다하얀숲이그게전부라고해도다일정도인데하얀숲이가얼만큼많이들어가냐에따라서품종이구분되고도합니다그래서우리나라에있는백자작의모습은이렇습니다이런모습인데사실상우리가직접산에가보면은백자작이생각보다하얗지가않을수도있구나뭔가이터지는눈부분이너무커가지고마치사람눈이나다닥달린것처럼약간공포영화그런소재에많이나오니까조금무섭기도하다이런생각을많이하실건데요여기앞에정말로잘자란제큐몬티도렌보스이품종은우리나라의백자작보다숲이가한10배는더하얗다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마치우리가표현하기로는페인트를사다가쭉발라놓은그런느낌의자작나무라고생각하시면돼요또하나의특징은우리나라자작나무는보통6에서한7년정도자라야하얀숲이가나오기시작합니다그래서점수가한이정도7, 8점대는굵어져야하얀색이어느정도나왔구나라고하는데얘네들은지금한3점정도되는나무들입니다이미하얀숲이가가득차기시작했습니다지금껍질이안벗겨진부분이있는데여기를쓱벗겨버리면은완전더하얀모습이나올거고요
눈이 터져버린 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숲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사계절 내내 하얀 숲이를 가지기 때문에요, 사계절 정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카페 그리고 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자작나무 몇 주만 이렇게 심어보세요. 그리고 중간에 의자 하나 놔두고 옆에 말차나무 하나 놔두면은 이게 조경이 끝입니다. 이거 말고 뭐가 더 할 게 있겠습니까? 뒤에 단풍나무 조금 있고요, 뒤에 뭐 에로 이런 채백나무들이 컬러를 약간 받쳐주고 있고, 옆에는 그라스들이 하늘하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잘 조화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은 세큐먼티 도렌보스, 아 너무 좋은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조경 재테크 용으로 굉장히 좋은 나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작나무를 한 주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 드림트리 화분에 키운 자작나무인데요, 키는 한 1.5m 정도 나온 자작나무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작나무가 얼마나 된 거냐, 심은지 한 6개월인가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로 놀랍죠. 그럼 묘목의 상태는 이만했느냐? 아닙니다. 묘목의 상태는 한 이 정도 되는 플러그에서 왔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되는 플러그에서 왔기 때문에 손님들께 드리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묘목이라 좋냐? 야 이거 살기는 사냐? 삽니다. 이것을 심어서 6개월이 지난 모습이 이 자작나무입니다. 그래서 자작나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속성수이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나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노지로 바로 옮기게 되면은 2년 후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매가로도 굉장히 잘 팔리 높은 가격에 형성이 돼 있고요. 조경 업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찾는 트렌드 중에 트렌드인 식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그 묘들 아니면 이런 자작나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가을에 예약을 하셔야 봄에 수령 받으실 수 있고요. 정말로 재테크용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재큐먼티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자작나무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재큐먼티 도레모스인데, 유행의 순서에 따라 굉장히 많은 자작나무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수량자작인 연기, 운용자작인 이 스파이더 엘리, 지금 꾸불꾸불 꼬아져 있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모습이고요. 운용, 이렇게 용이 꿈틀꿈틀 거리는 모습을 띄고 있어요. 이런 운용자작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나무는 올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자작나무입니다. 이름은 달레칼리카라고 합니다. 달레칼리카. 이 달레칼리카 같은 경우는 스웨덴의 국수입니다. 스웨덴의 국수. 북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향성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큐먼티 도렌보스와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나뭇잎 모양입니다. 나뭇잎 모양이 굉장히 깃털같이 생겼고, 그리고 가장 좋은 특징은 가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물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풍의 노란색을 하얀색 숲이와 함께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주가지는 이렇게 잘 위로 솟지만은 측가지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반수양성 성질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굉장히 앞으로 유망한 식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성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직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 됐고, 그만큼 정말로 장점도 있지만은 앞으로 트렌드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겠죠. 하지만은 JB 가든센터가 이 유행을 또 트렌드를 이끌어 갈 예정이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새로 나오는 자작나무들이 많습니다. 골든 오벨리스크라고 황금색 잎을 가진 자작나무, 가을이 아니라도 황금색 잎을 가진 자작나무도 나오고요. 자색 잎을 가진 자작나무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앞으로 많은 자작나무들을 선보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오셔가지고 그거를 선점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작나무는 이쯤으로 한번 마치고요, 제 양옆이 너무 뜨거워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품종을 설명드리자면은 이게 바로 말채나무입니다. 옛날에는요 이거를 꺾어다가 말채찍으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말채나무라고 불리는데, 대표적으로 윈터가든에 쓸 수 있는 품종입니다. 왜냐? 가지에서 색깔이 발현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체로 겨울에 색깔이 없습니다. 초록색으로 물들었던 것들도 물이 빠지면서 약간 까부잡잡해지는데, 이런 것들은 겨울이 될수록 색깔이 더 선명하게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바로 이름이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기적이냐, 이거의 육종가가 이거를 발견하고 내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 해서 미라클이라 지었습니다.
이게 입은 이미 다 떨어졌지만 입을 떨어뜨리기 전에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로 이쁜데요. 이 말채나무의 유일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겨울 말고는 볼 게 없다, 풀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혹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미라클 같은 품종에는요, 잎 자체에 무늬가 들어가고요, 잎의 끝쪽으로 분홍색이 물들기 때문에 이게 관엽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운 색깔을 볼 수 있고요, 그야말로 사계성을 완전히 띈 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게 볼 수 있는 이런 완벽한 품종이 우리나라에 또 나와 있습니다. P9으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지만은 이게 심은 지 딱 1년 된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도 선이 거의 다 자란 상태인데 굉장히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윈터 가든에 한두 개씩쯤 있으면은 정말로 멋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채나무 하면은 정말로 유명한 품종이 있는데 바로 이 미드 윈터 파이어입니다. 말 그대로 한겨울 속의 불꽃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통의 이런 말채나무들은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단색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미드 윈터 파이어는 밑에서부터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오렌지빛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사실상 현존하는 말채나무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이기도 하고요. 정말로 많이 찾으세요. 이것들을 눈 속에서 보면요, 정말로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이쁘게 나니까요, 한 번쯤 심어보시면 굉장히 추천드리는 나무들이고 자작나무와 같이 혼합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찍으면서도 이런 자작나무 이렇게 주변에 감싸져 있다는 느낌도 좋고 옆에 이렇게 가지도 선명하게 나와 있어서 컬러감도 충만하고 날씨도 좋고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정말로 많이 오시는데요, 만약에 뭐 카페나 뭐 정원을 꾸미고 싶다, 아니면 캠핑장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작나무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십니다. 한번 오셔갖고 실물을 직접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심층 리뷰를 해봤고요. 자작나무와 말채나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도 정말로 좋은 조경을 할 수 있으니까 조경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어렵다고 하시면은 이 해피트리 JB 가든센터로 옥천에 놀러 오시면은 친절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겨울 조경, 가을 조경의 특집 말채나무와 자작나무 재큐먼트 도련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